교육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지책 시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비는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영형 유치원 설립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사립유치원 가운데 두 곳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유치원은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과 강서구 대유유치원으로 앞으로 5년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7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형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학부모 부담금이 기존보다 약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전까지 학부모들이 이들 유치원에 매달 낸 비용은 각각 25만 7,500원, 27만 6,7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만 원에서 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공통경비와 수익자 부담경비를 모두 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통학차량비와 현장학습비와 같은 수익자 부담경비만 내면 됩니다. 두 곳 유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대신 투명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를 과반 이상 선임해야 하고 매월 교육과정과 회계 업무 컨설팅을 시행하고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곳은 지난 1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데 때마침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공영형 유치원 시행에 대해 공립유치원 증설의 어려움과 사립유치원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아 교육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공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건약 이념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걸 또 계승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유치원의 교육 특성을 모두 살려서. 공립유치원 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공립유치원을 더 지으려고 하니 부지 확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립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교육청의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공영형 유치원의 운영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이 더 나은 유아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지책 김국희였습니다.